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좀 긴급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CAT 2급에 대한 변경된 사항들을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출제되고 있는 현재. 현재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등각투성도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체수는 보통 40에서 50개 정도 되고, 평균 연결되는 부위,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한 15개 정도 됐다가, 타원수도 적으면 없을 때도 있고, 많으면 1개 정도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021년 이후로부터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는 제공이 되지만, 등각토상도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체 수는 60에서 80개,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선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점의 수는 평균 25개,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결되는 부위가 한 25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에 대한 수량은 1개 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2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타원은 1개 또는 2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이 된다면은 정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취득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응시료가 많이 변했는데요. 현재는 5만 원,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5만 1000원 정도 수수료가 들고요. 포함해서요. 근데 현재 내년부터는 5만 5천원으로 늘어가지고 또한 수수료가 별도로 또 붙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비싸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얘네들은 제가 많이 영상을 올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옆에다가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출시된 문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진행하는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등각보기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레이어 설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외형선을 대표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고, 선두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엔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모디파이를 눌러서 노란색에 3.5로 진행을 하고, 기본값으로 일단 설정을 하지만, 치수깁 형태를 보자니 이쪽에 끝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트 탭에 텍스트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꺾인 치수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새롭게 New라는 버튼을 통해 이렇게 카피를 그대로 해서 따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잡혀 있지만 ISO 스탠다드로 하나 설정을 해주고, 피트 탭은 기본값,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거를 풀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센터 마크를 논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K 눌러서 클로즈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설정이 요걸로 해야 되니까 나닥 해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ST엔터에서 굴림으로 바꾸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면 이제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기본 테두리 작업입니다. 평면도에 반지름 70일짜리가 있어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쭉, 여기서 아래로 쭉, 그리고 바닥선 하나 그려서 불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얘가 95mm로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평면도 맨 바닥에서 기역자를 그린 다음에 꺾이는 부분으로 45도 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서 쭉 내리고 꼭대기와 제일 바닥선을 그려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업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좀 바꿔서 해드릴게요. 두 번째 챕터, 바로 주어진 치수입니다. 먼저 여기 센터에다 반지름 25자를 그려줄게요. 이 선은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LTS 조정해서 좀 묵직하게, 좀 섬세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49자를 그리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기역자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는 트림으로 잘라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가 조금 잘려요. 이 잘리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좀 건드려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로 105짜리 선을 그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REC 기능 써서 여기 센터를 클릭해다가 골뱅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9. 그럼 원센터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105짜리 그려서 트림으로 지우시고, 요거는 그냥 아싸리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중심선은 나중에 그릴 거니까 지금 신경 쓰진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을 35mm로 한번 띄워주고, 트림으로 연장과 잘라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이상의 주어진 치수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에서는 일단 여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요 포인트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을 내려서 교차점으로 각도 마이너스 15도로 쭉, 그리고 불필요 없는 선들 지우면 이렇게 선 정리가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추죠. 바닥에서 15짜리와 43을 더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어차피 주어진 치수이니 이것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15mm 올리고 43mm 올려서 불필요 없는 선들 지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먼저 작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이 선하고 이 선은 같은 선상이라서 평면도에 바로 이 부분이 끌어다가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가 내려가다 멈추는데 요거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13mm로 내려주고 얘랑 이렇게 늘려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선을 하나 그릴 건데,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 지금 이제 내부 요 작업을 해야 돼요. 내부에 있는 요 숨은 선들을 작업을 할 건데, 센터에서 지름 28이니까 14mm씩 왼쪽 오른쪽 가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14, 14.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반대로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측면도에 여기서부터 23mm 올라가죠?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24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평면도의 반지름 25입니다. 그러니까 25가 여기서부터 여기란 뜻이에요. 반지름 25, 25. 총 50이죠. 그래서 25자를 왼쪽, 오른쪽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럼 불필요 없는 선들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를 지워서 똑같이 숨은 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을 하나 그어서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이 일부분만 숨은 선으로 바꿔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도라는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라인을 여기서 각도 45도로 쭉 내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서 숨은 선이 만들어지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마저 작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 우측면도에는 먼저 타원을 좀 그려볼 건데 타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일단 아까 여기 105짜리를 그려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45도 선 늘려주고 하나, 둘, 셋. 여기서도 수직으로 내리죠? 둘, 셋.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크잖아요. 얘가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선을 세웠다면요 불필요없는 선들 지우시면 됩니다. 얘한테 지금 뽑은 선이 요거 3개죠. 이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얘도 지워버립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늘려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타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요 하나는 또 어디냐면 바로 제일 큰 요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그리고 아까와 같이 요선을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우측면도에 하나, 둘, 셋. 그럼 불필요없는 선들 지울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가 만들었으니 요선까지는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이쪽을 끌어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도 정리.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숨은 선으로 둘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측면도에 여기에 이제 주어진 치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지름이잖아요. 요것도 지름이었잖아요. 결국 일단 센터를 찾아주고 됐죠? 센터.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도 됩니다. 얘네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이잖아요. 원. 그리고 원. 그리고 이것 또한 135도. 결국 여기도 사이즈가 그대로 달라붙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요선이 그대로 끌어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된 요선은 바로 평면도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교차점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선정리. 그러면 여기도 숨은 선이고 이제 숨은 선으로 일단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늘려주시고 그리고 필렛, 라운딩, 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운딩이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접선이 나와서 7mm에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바로 이제 끌어서 뭐든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부분을 완성시켜 볼게요. 라인으로 쭉 가서 이쪽 부분이 갔죠? 얘가 이렇게 오면 여기 교차점에 가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늘려줘서 역시나 일단 잘라주고 여기는 숨은 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요 끝에하고 끝에니까 여기도 가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외형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그대로 내려서 외형선 해주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외형선 할게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가 가서 내려오면 여기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요 부분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또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도 필렛이 7자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7이 들어가면서 얘가 올라가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또한 이렇게 사라져서 여기는 숨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가서 내려오면 여기랑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외형선은 바로 이 부분 그대로 가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끊어줘서 여기는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보면은 지금 이제 우측면도는 완성이 된 모습이고 중심선은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는 아까 여기 주어진 치수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외형선 그러면 여기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작업이 완성이 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저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여기에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발생하는 숨은 선 그리고 필렛 7자리를 줬기 때문에 외형선이 발생 쭉 가서 트리 그러면 여기도 어느 순간에 모두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중심선으로 대표 레이어 바꾸고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를 조금 줄이고 여기는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략 5mm 정도 하고 조금씩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카피해서 톡 찍으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아니면 직접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는 여기서 직선, 여기서 직선 그리고 여기도 띄어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정 기능으로 조금씩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늘려야겠죠? 자, 지금부터 치수 기입할 건데 여기 꺾인 거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레이어를 치수로 바꿔서 반지름 71 105짜리가 들어가는데 숫자에 있는 걸 눌러서 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다가 대략 6짜리를 그려서 이렇게 라인으로 그린 다음에 역시나 중심선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끝에 찍어서 치수 기입 끝에 끝에 찍어서 치수 기입 끝에 끝에 35 그리고 여기 49 끌어다가 이렇게 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번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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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서 여기는 지름으로 기호를 넣어주고 여기랑 여기 바닥에서 여기 전체 높이 각도 각도 주도록 하고 우측면도도 13mm 24mm를 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역시나 꺾여 있는데 이제부터는 꺾인 지수는 얘를 나닥해서 닫아주시고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내용을 진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보시면은 작업하는데도 복잡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꼭 필히 올해 안에 꼭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